네, 장맛비가 내리면서 상추 같은 이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채소들은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 주름살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잎채소들이 생육이 부진해 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상추 도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8%, 시금치 도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38% 올랐습니다. 소매점에서는 아직 도매 가격만큼의 가격 상승은 없지만 며칠 안에 값이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를 거로 예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엽채라든지 가채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량이 늘어나 값이 떨어진 채소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봄 냉해를 입은 마늘과 양파의 경우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5월과 6월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이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10%가량 늘었습니다. 감자도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자 도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폭락했고 양파는 13%, 마늘은 32% 떨어졌습니다. 감자는 이번에도 한 상자씩 이렇게 네, 사서 가족, 식구도 좀 많고 이래서 근데 되게 많이 싸졌더라고요, 감자 같은 경우. 한 대형마트는 이들 채소를 대량 사들여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싼 값에 먹을 수 있어 좋지만 농민들은 제값을 받기가 힘들어져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